기도 올립시다.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값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야곱을 택하여 예수님께 죄 짐을 담당시키시고 야곱을 자유로 주시고 속죄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아브라함의 집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 야곱으로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야곱의 남은 자들이 만왕들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이 아침 돌이 갈 길이 나타나사오니 이 새일 창조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야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9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기의 상징인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신데 토기장의 집에 가서 교회냈죠. 토기자애가 그래서 만들다가 땅에 떨어뜨렸는데 똑같이 만들 수 없고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가서 토기장애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하시드란 말은 거기서 질그릇 조각의 문인데 질그릇 만든 성입니다.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은 사람 이름입니다.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서 큰 심판을 보여준다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우상 골짜기를 박살냅니다. 요시아가 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니라. 진동한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 서수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버렸다는 겁니다. 1계명, 2계명이든 자, 이곳을 불결케 하며 더럽게 만들어서요.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채웠음이며 그 이사야도 죽이고 므낫세 왕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만행을 저질러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요 귀신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귀신을 축제합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 므낫세 아들, 자 므낫세 유다 왕이요,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요시아의 왕이 한 사람은 잘하면 한 사람은 잘못하고 이 갈치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 보여주는 역사는 부패 타락하면은 다 깨버리고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3대 절기가 유월절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모세 총회가 그 시내산에 시험을 하고 거쳐서 두 명만 남아서 어린이 데리고 가나안에 갔는데 그들이 부패돼요. 십계명을 범해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에게 430년 가서 다 때려 부수고 깨버리고 다시 수르바벨로 초막절로 회복을 시킵니다.
그 구약과 똑같이 신약도 예수의 피로 신령한 유월절로 영원히 구원 받았는데 또 마귀를 따라가요. 협상주의로. 그래서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 430일에 두 번 이기는데 계시록으로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아마겟돈에서 불태워버리고 남은 자만 계시록 20장에 천년안식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6절에요. 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살육의 날. 여기 도벳 이사야 30장 33절에 도벳 사당, 도벳 불못이라 했어요. 생지옥이요. 그럼 이 흰놈 골짜기의 사건을 좀 봅시다. 열왕기하 23장 1절입니다. 이 왕은 요시아 왕이에요. 22장에서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 요시아가 왕 될 때 8살이요. 8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수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요시아는 착한 왕이 칭찬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아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을 없다 했어요. 극찬을 받았어요.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잘 안 돼요. 하려고 했는데 자꾸 무너져요. 며칠 안 가면 또 무너지고. 그 작심삼일이야.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요시아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으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울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이게 육적인 우상숭배인데 오늘은 영적인 우상숭배, 다월론, KNCC 이것들이 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이든지 다 구원을 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 귀신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열두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없애버리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이 기드론이 요사밭인데 옛날 이름이요,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모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이 미동이 남창이요, 남색인데 동성애요, 동성애.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시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8절도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에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 이 역사가 바로 예레미야 19장의 흰놈의 아들. 까만 놈이 아니고 흰놈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름이 흰놈이야.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거기다 우상 숭배해서요. 사람으로 몰래겠게. 몰래겐 이방신이거든요. 열왕기상 11장에도 솔로몬도 몰래신을 믿었어요. 예? 그 모수신도 믿고 솔로몬 왕이. 그렇게 그 후손 왕들이 저 애비 닮아서 선악과 지리 나와서 귀신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KNC 아홉 개 교단이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몰래겠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아하스 왕도 문하서도요 자기 아들을 산채로 우상에 제사했어요. 산 아들을. 얼마나 귀신이 강합니까? 그래서 여기 불로 지나게 한 그 모든 죄를 그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요시아 왕이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문에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을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어 거기서 빠내려서 우상을 가루로 만들었어요. 잘했지요? 이게 수르바벨 형님이에요, 요시아가. 우상 철폐야. 그 수르바벨이 뭐요? 바벨에서 나왔다. 수르바벨은 바벨에서 나왔다는 뜻이 이름이. 또, 13절에,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이 석상이 부처에 부처 돌상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23절 봅시다.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그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의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우상 실패죠.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역사서거든요. 그 유다 역사에서 왕들이 많지만은
여수와 같은 왕 없다.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여시아가 하나님 마음을 시험했는데, 우리 서거라 6장에 100마리 나가서 북방 가서 하나님 마음, 어떻게 해요? 시험, 북방이 우상국가요. 뒤집어 퍼야 돼, 바벨론은. 그 하나님 마음을 시험하다니까요. 그게 구약은 거울인데,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 무엇이냐? 십계명 지켜야 돼요. 근데 못 지키니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게 구약에, 표면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마귀를 못 이기니 뒤집어퍼 죽이고 수르바벨이 왔다. 그와 같이 오늘 기독교도 2000년 역사에 다물시서 따라가니 뒤집어퍼 버리고 수르바벨로 다시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본문 봅시다. 예레미야 19장에 7절에요. 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계를 무효케 하여 오늘 협상 교파들이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시체를 독수리 밥 주겠대요. 그럼 계시록 19장 됐죠. 짐승들 죽으면요. 새들이 잔치.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게 교회의 수치. 그 솔로몬 성전 수치가 세계 이름 났잖아요. 박살났거든. 오늘 기독교도 박살나요. 아마겟돈에서요.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얼마나 사람이 배가 고프면 자식을 잡아먹을까요? 아, 열왕기도 나와요. 사마리아가 애워 살릴 때 오늘 우리 자식 먹고 내일은 너 자식 먹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식을 잡아먹어. 그럼 앞으로 수정통치 와서 먹을 게 없으면요. 잡아먹습니다. 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배변 못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극도에 달하면요. 제정신이 아니면은 자식을 잡아먹어요. 성경은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럼 자식 안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시아 따라가면 되지. 요시아는 칭찬받았잖아요. 잘했다고. 우상 때려 부숴야 되지. 우상 성겨다가 자식 잡아먹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못 지켜요. 지키면요. 하나님 일거리가 없어. 하나님 일은 내 일은 내가 하는데 너희는 일 거 듣기만 하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쉬워요. 집에서 일지요. 지금 제가 일지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듣잖아. 그러면 주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다 이 본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세일을 세일. 예? 세일을 향하는 건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 하시지. 세일을 고하는 사람만 열매맺게 된다는 거예요. 고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담부터. 100% 넘어졌어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대단한데 장로교 교리인데 인간은 전적 부패됐다. 100% 부패됐다. 썩었다. 못 쓴다. 그런데 무조건 택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택한 사람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 궁극적 구원. 그래서 견인이요. 택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요. 그게 넘어서 8장 29절 35절까지 성령이 와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 가시는 거예요. 다섯 가지. 구원의 서정이 다섯 가지인데 자 우리가 예언을 읽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 때문입니다. 이 예언을 읽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주님 올 때 지키게 만든다. 지키는 건 일곱 첫대 교회에 일곱 명을 부어줘요. 일곱 명. 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죠? 성경 몇 장 몇 절? 어제 아침 했는데 또 까먹었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랬죠. 야, 보좌 우편에 주님 계신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디 계셔? 아, 성령은 하나님은 천지 충만하지만 성령의 성령이 계신 위치가 보좌 앞에 계세요. 아시는 분. 보좌 앞에 계신, 보좌 우편 계신 예수요. 보좌 앞에 계신 일곱 명. 보좌 앞에. 몰라요? 젊은 사람도 몰라? 찾아요. 계시록 4장. 성령이 보좌 앞에 계셔. 응? 그게 계시록을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읽어도요. 관심을 안 두면요. 기억이 안 나. 5절 보세요.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보좌는 하나님 집이요. 보좌, 하나님 자리인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무슨 앞에? 보좌 앞에. 보좌 앞이요.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성령인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그 보좌를 중심해서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성령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고, 삼위일체란 말이요. 그 내생물이 이제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만 치보시고요. 그러면 19장, 예레미야 19장 10절에, 자, 그러면 자식을 잡아먹고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서 타라. 너는 함께 가는 그 이 말씀이요.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와요. 유순한 여자가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데에서 배고 고파서요. 바벨론 잡혀가서.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제사장 몇 명 들어갔잖아요. 1절 보니까. 토기장 오지병을 샀는데 백성 어른들 제사장 몇 사람 들어갔잖아요. 하시에 분에 가서 그 오지병을 깨버려. 오지병 아시죠? 목이 짤록한 병. 그 엄청 단단한 병이요. 떨어뜨려 잘 안 깨져요, 그거요. 오지병인데. 아주 잘 구웠어요. 그 시골 가면 거기다가 기름도 담고, 뭐, 석유 기름 담고, 그렇게 담잖아요. 그런데 그 오지병을 깨뜨리라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18장 했죠?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똑같이는 못 만들어 비슷하게 만들지 그게 솔로몬 성질이 깨지면은 수르바벨 성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뜻이 궁극적 뜻이 그게 아담이가 깨지면은 다른 아담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왜? 예수가 만든 아담이 당신 모양이거든 근데 성질이 다르지. 첫 아담은 흙덩어리인데 신령하지 못해. 예? 한계점이 있어. 못할 게 많고 할 게 좀 적어. 그런데 아담을 만든 아담은 신령한 아담이야. 그게 고린도전서 몇 장 있어요? 예? 또 까먹었다. 15장 45절. 따라요. 첫 아담은 신령치 못하나. 마지막 아담은 신령하다. 그건 자주 말했는데도 기억 안 나요? 예수님은 보좌 어디 있어요? 우편에. 성경은 많아요. 성경은 신약에 많아요. 그건 이제 머리에 입력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은 지금 보좌 앞에 계신다. 우리 왜 기도하신다. 자, 오지병을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이 도벳은 우상 근거지요. 우상 본문대 요시아가 박살냈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 중 그 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백같게 할 것이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야, 오지병 사서 깨버려. 내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오지병까지 깨버릴 거야. 지금은 피로산 교회를 깨버릴 거야. 어떻게 3대 하로. 예? 그럼 남은 자는 예수님 신부가 되지만은 하가 세계 지나갈 때에 하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독수리가 하가 세계 온다 했잖아요. 자, 예루살렘 지프들을 가. 이제 예레미야 39장에 이제 박살 났잖아요. 오지병 깨듯이 시드기야가 눈알 빠지고 잡혀갔잖아요.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이게 큰 죄요. 하나님 버린 죄요. 1계명, 4계명까지가. 그 지금 기독교는 이거 범하고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겠지요. 그런데 서울의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알라도 구원이 있다. 부처도 구원 준다. 안 되잖아요. 더러워졌으면 더러워졌은 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서 타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참 예레미야 마음이 아프죠. 참 슬프다. 응?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망하냐. 응? 오지병 깨듯이 박살 났느냐. 응?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곱게 하여 이 백성들이 목이 이사야 48장까지 무쇠같이 딱 굳어버렸어. 이마는 노시됐어. 도무지 듣질 않고 목을 머리를 숙여서 회개해야 되는데 교만해서 회개하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서 타라. 그 다음에 20장은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인데요. 이때가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파수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유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데 이에 바수울이 천지자 예레미야의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야, 너 왜 우리 교회 와서 허술하는 거야? 너는 이름 있어? 넌 지금 애잖아. 네가 왜 자꾸 어른들 보고 욕하는 거야? 막 때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니까 아나도 사람 어린 예레미야를 열국 선지로 세운 걸 몰랐어요. 그럼 오늘 기독교가 순회 역사 압니까? 이사야 8장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곧 형님이요. 예? 그럼 예레미야 너지 만나봐야 되겠죠? 인사 잘하시오. 만나거든. 형님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참았습니까? 야야 말도 마라. 내가 샘에 빠져 죽어버렸는데 저 구소 사람이 날 다 살려줬어. 우리 민족은 날 몰라. 이방 사람이 살려줘라. 예? 알았어요? 얼굴 새까만 사람이 살려줬어. 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던 이 착고랑 형무소 가서 이제 쇠사슬 묶었단 말이에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이름으로 바꿔줬어. 저주 이름으로. 마골 밉사빔은 뭐요? 일본이 밑에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한다. 야, 너 나 때렸지? 나를 때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때린 거야. 하나님 너 그냥 안 둬. 네 가는 곳에 돼지에게 막 너를 고통 줄 거야. 두려움을 줄 거라. 그 말이요. 예? 그럼 오늘 다시 연하면 선지라도 때리면요. 공상당이 잡으러 가. 예? 하나님 보내가지고. 4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원수는 바벨론이요
친구들이 다 이 바수를 두렵게 만들어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칼로 죽인다. 자, 하나님의 종을 때려서, 응? 가짜가 진짜를 때려서 하나님 가마도 같아 바벨론으로 끌어다 칼에 죽는다. 그럼 오늘 세일 반대하면은 후 3년에 빠져서 공산당 칼에 죽는다고요.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모든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게 교회 오늘 물질이 있죠. 교회 돈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붙여서 여드로 푸틴에게 후삼면으로 그게 이 말이에요. 예? 성경 읽어도 모른다니까요. 문맥을 찾지 못하면 어디가 머리인지 끝인지도 몰라. 어? 앞뒤를 몰라. 앞뒤를. 구약은 신학교회의 그림자의 그림자.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그럼 여자 교회에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데 목사님이 축복해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물질의 복을 줘서 부자가 많이 왔습니다. 계속 더 부자들 해달라면요. 그게 저주기도요. 성경 몰라서. 부자는요. 천국 못 가요. 세시대도 못 가요. 예? 예수님은 내가 네 보배니까 나만 따라오고 나만 가져. 이 세상은 보배가 아니야. 알아서 그게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 되어 옮기우리니. 포로 된대요. 멀쩡한 날에 70년간 네가 바벨론에 이르려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예언을 했는데 거짓말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이라 일반 일이라 하셨느니라. 그 예레미야 따라가면 복받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안 따라가면은 이게 바벨론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요 하나님 대신 보내서요 네가 가서 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 예레미야 그때 뭐요? 노성벽이요, 쇠기둥이요, 예? 견고한 성읍이요. 그럼 예레미야를 바로 차면요 발이 부러져요.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 바울 만나서 바울아 바울아 그때 사울 때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를 발로 잠상 갔다. 그 가시채를 발로 차면 가시가 아플까 발이 아플까? 발이 아프지. 그렇게 예레미야를 발로 차면 네가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사울은 예수를 대적했단 말이에요. 스데반도 죽이고. 그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에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잖아요. 만나가지고. 그 십자가밖에 자는 거 없대. 바울이가 십자가밖에 자는 것도 갈라디아 6장에 십자가로 그 사람 왕이 됐어요. 율법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고 기름부음 받고 사도가 돼가지고 땅에 사는 짧은 시간에 예수 십자가 자랑하다가 로마에 가서 목 잘려서 구원받았다고요. 자,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근유하심으로. 근유가 뭡니까? 자꾸 붙들어줘. 달래주고 힘주고 건면하고 약할 때 도와주고 근유하심으로 내가 그 근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겼어. 그 예레미야는 종이니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하나님 사랑받으면 사탄이는요 쌤이 나는가 봐. 그래서 미워해. 조롱해. 그 모든 선지가 다 그래요. 하나님 일 하면요 마다 죽어요.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아벨에게 제사자들에게 형님 가인이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몰라요. 마귀는 하나님 비밀을 몰라요. 알면은 못합니다. 십자가 못 박힐 때 누가 못을 박았어요? 세상 관원들이, 로마 관원들이 알았다면은 안 하죠. 거기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이죠?
생각나요? 2장 같아? 몇 절 같아? 8절이지. 알았다면 못다 막는다. 세일이 진리인데 알았다면 이단 소리 안 한다. 몰라서.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럼 환영받아야 돼? 조롱받아야 돼? 교회에서. 조롱받아야 돼. 하나님이 쓰는 종은 조롱받아. 예레미야 열방선지요. 대선지자요. 조롱 많이 받았어요. 응?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았어. 예수님은 대선지자죠. 대제사장이죠. 만왕의 왕이죠. 버림받았어. 자기 백성도 버리고 제자들도 버리고 끝에는 하나님도 잠깐 버렸어. 십자가 가는 길이 이 성경의 길입니다. 자,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어오니 이 큰 전쟁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욕을 덮어쓰고 다녀. 누명을 쓰고 다녀. 예? 마귀들이 막 똥통을 퍼부어 더럽게 만들렸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배척당하고 쫓겨났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마음속으로 예레미야도 선악과 모두 두 가지 마음에서요. 이거 고난받은 이렇게 안 하겠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줘도 안 할게라. 그 대문 닫아 걸고 집안에서 이불도 벗고 안 한다는 거야 이제는. 못한다는 거야. 욕만 먹는데 왜 하냐고.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욕먹을 걸 왜 하냐 이거요.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불이 붙어서 또 대문욕을 나왔다니까요. 보세요.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신받은 사람이에요. 성신이 불이 붙어서 마음속에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땅에 사는 생활이 칭칭시하여. 칭칭시한 건지 알아요? 응? 위에서 늘리고 밑에서 받추는 거야. 샌드위치 하지. 중간에 터져. 하나님은 하라 그래. 백성은 하지 마. 그게 중간에서 예레미야는 곤란해. 어떡하지? 하지 말까 할까? 그 안 할라 했는데 마음에 불이 일어났어. 성신의 불이. 그래서 하다가 왕권 받았다고요. 왕권 받았어요. 자, 10절. 나는 무리의 피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친한 친구도 예레미야 보고 야 너 잘못됐다. 너 아무래도 우리하고 다르다. 너 헛소리 하느냐. 왜 자꾸 북방온다 그러고 부자 망한다 그러느냐. 너 부자한테 맞아 죽을래? 어?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하니까 친구들 타지 말라는 거예요.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구도 원수 돼서 돌아섰다고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알아요. 만나봤어요. 예? 들었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사야.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임마누엘 날개요. 함께한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은 이사야 하나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룹바벨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가는 길이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 많지요. 고통이 많지요. 힘들지요. 예? 힘들어. 거기 예수님이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 한 달의 괴로움이지 하나는 한 달의 기쁨이 아니에요. 예? 하루하루 괴로움이 우리에게는 왕권 만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그러면 이 종말에 하나님의 도장을 누구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가 예레미야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 하던 일을 스룹바벨이가 끝을 맺죠. 430년 만에 회복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 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히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뭐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 나타나고 머리털 다림질 나타나면요 다 끝나는 거요. 갑자기. 예? 그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리엘 아리엘 연분연 즐거워 자느냐. 근데 네가 미친 자리 가게 되면은 네 대적은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미친 자리에 내려가야 머리털 쓴다는 거예요. 예? 알아요 무슨 뜻인지? 그리고 고진 감내라. 진행이 돼야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뭐요? 밟히는 거야. 누구든지 밟아. 다 밟히면은 그 다음에는 타락에 갈 길이야. 예? 그래서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예수 신부 만드는 거예요. 자, 의인을 시험하사. 야곱은 의인이요. 아브라함은 의인이요. 의롭다 칭의를 줬어요. 믿음으로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잖아요. 중심을 봐요. 그게 성심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건세요. 예? 그 택함 받으면은 야곱이요. 그리고 중심에, 응?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죠. 내 잘못하는데, 그 성령의 가르침이요.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예? 여러분 사정이 많지요. 사명자는 사정이 많아요. 우리 형님 다윗이요. 예수 모델인데, 그 시대 사명왕이요. 다윗이 70년 살았는데요. 몸이 아팠어요. 10편, 39편 그랬죠.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했죠? 그게 우리 기도요. 여러분도 병 들었죠? 조금 들었어? 많이 안 들었어? 지금 뼈골이 쑤시지,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 하나님이요. 나 다윗의 동생인데요. 건강 회복해 주세요. 왜? 사명 끝날 때까지. 히스기야 병 들었지요? 예? 죽는데, 이사야가 왕이요. 유언하고 죽으세요. 하나님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은 그 왕이 무슨 망신이요. 그 벽을 향해서 이제 통곡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부족이 많지만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한번 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네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예? 눈물이 나야 돼요. 또 통곡해야 돼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들으시면은 착 하면요 15년 더 살아. 그게 우리 모델이요. 그래서 욥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고난에 빠졌는데 여기서 23장 10절에 그랬죠. 따라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뭐냐면 시련과 축복이에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야곱 5장 말씀했어요.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욥기 1장 보면요. 하루는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께 왔다 했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 아들을 갖다가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2장 1절 봅시다. 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서니. 그럼 하나님이 있는데 두 팀에서 하나님 아들이 왔고 사탄도 왔단 말이요. 그 하나님이 누굴까? 이 하늘의 세계예요. 땅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누굴까? 이게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사랑했다 했잖아요. 창세기 6장은 셋의 아들들이고 여기 욥기서 1장에 하나님 아들은 천사들이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성전에 네 생물도 있고 천군 천사 미가엘도 있고. 그럼 하나님 아들도 보는데 사탄이가 왔단 말이요. 그래서 욥에게 너희들 저 동방의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내 종인데 거기 가봤느냐? 가봤지요. 그는 참 진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탄이가 참소해. 하나님
막 때려부시면요,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래, 때려부셔. 근데 생명에만 손대지 마. 그랬죠? 그렇게 욥이 너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마치고 싶어요. 자, 예레미야 20장 12절에 12절 맞아요? 11절? 자,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시험은 인정받으란 거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다 했어요. 우리 스스로 시험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선한 신인데 우리는 넘어뜨린 신이 아니고, 막기 시험 와도 붙들어주고 이김을 줘서 영광 받으셔. 그래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 적, 예레미야가 우도 하나님하고 1대1로 막힌 것이 없이 사실대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거리낌 없이, 가면 없이, 하지도 않으면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죽도록 해서 그 거짓말이고, 사실 못하면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면 없이, 그 가발 쓰지 말고, 탈을 벗어라. 탈을 쓰지 말라 이게. 예레미야는 벗어나서요. 하나님, 하나님만 택했죠.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공경에 처했습니다. 내 친구들, 우리 민족이 나를 막 이단시합니다. 죽이려 그럽니다. 내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를 대적한 사람 심판하시겠죠? 한다. 합니다. 그 선지를 따라가만 사는데, 예수님이나 예수고분의 선지를 죽이면요, 죽습니다. 예?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 했어요? 응? 아버지여, 이 무리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때리고 못 박는데,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라요. 여러분도 큰 구원자, 예수님 따라서 작은 구원자들 14만 4천 명 되려면은 원수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 예? 하나님, 저것들 박살내지 마시고요. 용서해달라고. 스데반도 그랬죠? 그래서요. 자,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했는데, 분명히 진리를 대적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응? 마귀를 들어쓰고는 무정에게 집어넣는 거요. 여호와께서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셈에 빠져도, 예레미야 셈에 빠져요. 응? 옥에 갇혀요. 찬양해.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가난한 자 생명, 행악자 손에서. 행악자는 사탄들. 근데 이 여비도 그 말했지만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얼마나 생에 고통이 많기 때문에 생일이 저주스럽다. 왜요? 안 태어났으면 이런 꼴을 안 벗긴데,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고.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아니, 어머니는 아들 낳았다고 생남했다고 축하하는데, 아들은 하는 말이, 어머니 왜 날 낳았어요?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참, 태어난 것이 저주스럽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가 인간편에 볼 때는 누가 도와줍니까? 응? 그 한 사람 에벤멜렉이 구두사람 와서 한번 구원 받았지. 도와줬죠.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헷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었다면, 그러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어머니 뱃속에 죽어나왔으면 좋겠는데 살아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요, 나의 의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거로다. 얼마나 힘이 들게 일만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사면 좋겠는데 네가 강가로 새끼냐? 강가로 새끼도 몇 달 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예레미야 생애가 눈물 좋은 생애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고자가 끝이요. 고다가 쓰세요. 왕권 쓰세요. 고다 왕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왕권은 고난 끝에 고진 감대다 그 말이에요. 그만치고 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려고 불완전하고 더럽고 죄 덩어리를 택하여 다시 다듬어서 하나님 집에 살자고 권한을 주셨나이다. 권한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권한의 유익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나이다. 권한이 없다면 버리는 것이고 권한이 있으면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하소연하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감동 감화 주시고 이끄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만 따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